그러니까 넌 어떡해! 응? 어쩌라고, 어? 저 미친 것들이 죽을라고, 씨. 홀딱 벗고 야범에 쏘다니는 년들은 죄다 청소해버려야 되는데. 대체 무슨 배를 며칠씩이나 심냐? 넌 엄마가 됐으면 니는 걱정도 안 되냐? 어떻게 애엄마가 자식 팽개치고 며칠씩이나 놀러 다녀? 요즘 수상한 놈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만 울고 빨리 저 들어와! 어, 어떻게 됐어? 휴대폰 위치 파악됐어? 예, 따님. 어디 계신지 알았습니다. 그래? 걔 지금 어딨대? 제가 SNS에 마지막으로 올린 셀카 사진들인데 해시태그에 조커 살인 사건 배심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조커 살인 사건이면 이거 백진희 사건이잖아. 팀장님, 서장님 따님도 그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었나 본데요?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팔과 다리 중앙에 있는 멍자고 입술 양옆으로 길게 찢긴 상처 길이 또 깨끗한 절단면. 모두 백지은사처럼 판박이야. 사인은? 질식사. 성폭력 흔적이 없는 점도 백지은이랑 같다. 폭행당한 흔적만 빼면. 폭행은 왜 했지? 제압 쉽지 않았나? 이렇게 손톱이 부러진 걸로 봐선 분명 저항이 있었을 거야. 왜? 이번엔 뭐? 내가 저항하면 손톱이 부러지는지 시험해보려고? 그래도 되냐? 미친. 하기만 해봐 진짜. 됐다. 넌 손톱이 이런 거 안 했잖아.
동일범이지? 사체에 남긴 흔적으로만 봤을 땐 동일범 손일 가능성 99%지. 근데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. 정만추는 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염혜진을 죽였지? 병원 들어간 게 언젠데? 인질극이 있던 날이니까 15일 아침 6시경? 그럼 불가능한 것도 아니네. 사망 시각이 15일 새벽 12시에서 2시 사이니까. 이 새끼 봐라. 염혜진 죽이가 너 맞지 이 새끼야? 누구? 내 심한 염혜진! 유 형사님!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. 그래 알았어 알았어. 질문만 할게. 질문만? 염혜진 이거 죽인 거 맞잖아. 15일 밤 12시부터 2시 사이 염혜진 입 찢어서 죽인 거 너 맞지 이 새끼야? 그 말이 사실인지 그 시각에 그 여자가 죽은 게 사실이란 말이지. 내 알리바이가 있다. 알리바이? 그래. 그 여자가 내 알리바이다. 그 여자가 누군데?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테지만 잘 생각해봐요. 인질극이 있던 그날 정만춘을 본 게 몇 시였어요? 밤 11시 50분이었어요. 가시죠. 가자. 아니 아니 저 버스 타고 가는데. 아니 저러다 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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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니 뭔 소리야. 어, 같이 가. 11시 조금 넘어서 회식이 끝났고 저는 최 기사님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. 저 아까 전에 사진 찍었는데 한번 보실래요? 잘 나왔죠? 잘 나왔네. 아 어, 이거 언니 보자. 아 어디 언니 좀 봐봐. 언니 씨 왜 자꾸 여기만 봐. 아유 뭐지. 그러게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조심히 들어가. 언니도 조심히 가세요. 집 앞에 도착해서 판사님이 보낸 문자를 받았는데 그때가 11시 42분이었어요. 그 사람이 도주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.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집에 서둘러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종규 씨 괜찮아요? 그때가 밤 11시 50분이었어요. 새벽 5시가 넘어서 신고를 했던데 그럼 그때까지 정만추는 뭐라고 있었습니까? 아무것도요. 뭔가를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. 12시부터 2시 사이 정만춘이 밖에 나갔다 온 적이 없었어요? 아니요, 없었어요. 근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? 염혜진 씨가 그 시각에 살해됐습니다. 말도 안 돼.
인질이 인질밤 알리바이가 되다니 인생 참 아이러니다. 정만춘에게 알리바이가 있는 이상 서장님 따님 사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겠지. 그래야겠지가 아닙니다. 제 뇌피셜인데 이 사건 모방범 수행입니다. 모방범이라기엔 범행 수법이 너무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? 입가에는 자상의 위치와 길이, 백지은 사체랑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. 그럼 혹시 백지은 씨 사진이나 부검 소견서를 본 사람 중에 범인이 있는 게 아닐까요? 야 석구야, 그거 말 된다. 백지은 씨는 본 사람이 누구지? 우리 수사팀, 국과수, 그리고 과수대. 좀 떠 있어 본 사람. 그게 누굽니까? 백지은 시신을 받고 염혜진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. 백지은 살인사건 배심원들. 예, 여보세요? 형사님, 혜진 언니랑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코코, 아직 안 잤어? 미안, 엄마 지금 들어가는 길이야. 엄마 금방 들어가서 재워줄 테니까 아줌마랑 놀고 있어, 알았지? 민호야, 아줌마 바꿔봐. 아줌마,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깨어있어요? 10시 전에 안 자면 성장 호르몬 안 나온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. 아니, 한국 온 지 10년이 넘었다면서 아직도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? 아, 알았으니까 빨리 재우기나 해요. 은기신 결혼하지 마. 아니면 이루나치 말든가. 나 이혼녀야. 애 딸린 싱글맘. 이혼할 줄 알았으면 안 낳았을 거야. 애가 너무 불쌍하잖아. 좋은 엄마가 돼주시면 되죠. 가끔씩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뿐이에요. 좋은 엄마랑 살면서 충분히 사랑받고 잘 자랐으니까. 한부모 가정인 거 알려지면 학교에서 막 왕따 당하고 그런다던데 은기 씨는 괜찮았어? 아유, 엄청 당했죠, 왕따. 그래서? 당한 만큼 돌려줬죠. 어떻게? 또? 많이 받아야겠다. 언젠 뭐 민호 데리고 저희 센터에 놀러 오세요. 제가 애들 보는 거 완전 프로예요. 오케이, 내가 후원품 왕창 챙겨 들고 갈게. 그럼 고맙죠. 미친 것들이 죽을라고. 딱 벗고 야밤에 쏘다니는 애들은 죄다 청소해버려야 되는데. 죄송합니다. 많이 놀라셨죠? 갑자기 오토바이가 껴드는 바람에. 다음에 내리실 분이 누구시더라? 언니! 은기씨! 먼저 내려. 저 아저씨 아까부터 은기씨 훔쳐봤어요. 제가 언니를 언니 보는 것 같던데. 문도 고장났다면서. 빨리 가서 확인해봐야지. 은기씨 먼저 내려지면 코코만께서 좀 돌아가셔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? 그럼요, 저는 괜찮아요. 회기사는 몇 살?